네, 오늘이 12월 중순인데요. 자, 냉이를 채취하기 위해서 냉이 군락지 왔는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냉인데, 냉이, 이게 냉이에요. 이쪽이 다 냉인데 눈이 내리고 있어요. 그런데도 자, 몇 개째를 캐봤는데 이렇게 싱싱하게 아, 먹을 만큼 이렇게 컸습니다. 냉이는요, 십자가가 2회살이거든요. 단백질, 비타민 A, 비타민 C, 비타민 B2,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좋고요. 눈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. 또 간 기능 개선에도 좋고요. 항암에도 효과가 있고요. 자, 된장국에 상당히 잘 어울리죠. 이 냉이가. 냉이를 채취하실 때는요, 청정지역, 여기는 지금 야산이거든요. 청정지역 또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주변에서 채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지 않고 농약이나 제초지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주변에서 이 냉이를 채취하면요,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농약을 준 그 곡식을 쥐에게 먹였더니 2년 뒤에 암이 생겼다는 보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서서히 안 좋아지는 거죠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12월에도 냉이를 채취할 수 있고, 1월에는 너무 추워서 땅이 얼어서 채취가 좀 힘들 거고요. 2월 냉이가 제일 좋습니다. 제일 맛있고요. 영양가도 제일 풍부하고요. 3월도 괜찮고, 이제 4월 되면은 꽃대를 올려서 심이 생겨서 질겨집니다. 자, 냉이를 채취하실 때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냉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지금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